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작권법 실전 GS 강의고요. 좀 익숙한 분들도 있고 이제 올해는 이제 제가 사이클을 다 돌고 있다 보니까 좀 익숙한 분도 계시고 좀 새로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한결이고요. 저는 이제 49회 관리사 시험 붙었었고 저 때는 사실은 저는 원래는 이제 그 실제 시험 볼 때는 열역학 한번 했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유기학, 그 다음에 했다가 한번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실 유기학으로 시험을 붙었었고, 저 때는 패스페일이 아니었어가지고, 사실은 저작권을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좀 시간이 바뀌면서 저작권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지금 업무로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강의 같은 걸 계속 하고 있어서,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요건 제 이메일이고요. 그래서 뭐 필요하신 거 있거나 하시면은 이메일로도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월 GS 강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좀 긴장이 되네요. 이제 정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저도 좀 느껴지고 올해는 제가 강의를 이제 연초부터 좀 쉬지 않고 쭉 거의 안 쉬고 쭉 했다 보니까 저도 시간이 진짜 빨리 간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더 빨리 가셨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작권법 이거 문제를 일단 풀기 전에 일단 요번 이 6월 달에 문제 그 저의 목표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이미 아마 5월에 이미 진행을 했는데 5월에 그 진행했던 거랑 사실 유사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최대한 좀 기본에 가까운 그리고 메인 스트림에 있는 걸쓸수 있는 문제여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다만 거기에 이제 조금 중요한 팔레트라든지 이런 거 알면 뭔가 플러스로 여러분이 더 쓰실 수 있을 만한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이럴 수 있을 만한 문제를 좀 목표로 하고 있고 5월달이랑 생각했을 때 문제가 막 엄청나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르지는 않은데 이번에 아마 푸시면서 느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5월 같은 경우는 1회는 조금 그래도 난이도를 제가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6월 같은 경우는 사실은 1회부터 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좀더 최대한 기출에 좀더 가깝게, 그러니까 5월 달 거에 이제 3, 4회 정도의 난이도로 그냥 쭉 이어가도록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문제를 푸실 때 시간이 막 엄청 여유롭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하면서 문제를 냈는데, 실제로 만약에 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뭔가 제안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거나 하면은 뭐 언제든 저한테 말씀 주시면은 저도 이제 보통 이 문제를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사실 이제 또 다음 주 강의하기 전까지 조금씩 계속 수정을 거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서 이제 여러분께 좀더좀 도움이 될수 있게 하도록 하겠고요. 뭐, 그 외에도 뭔가 더 필요한 거나 아니면 좀 이런 건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은 제가 또 최대한 좀 컴팩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원래는 제가 요거를 저번에는 이제 2회차 때 했는데 요거를 한번 정도 미리 1회차부터 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저작권법은 여러분이 시간 투입을 최대한 적게 하셔야 됩니다. 적게 하시는데 거기서 무조건 패스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적게 했는데 패스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가장 저작권법에서 결국에 나올 것들. 여러분이 한번 기출을 쫙쫙쫙 보시다 보면 못 푸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꽤 어려운 문제도 분명히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의 답안을 실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실제 해보시면은 이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쟁점이 조금 살짝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판례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진짜 최신에 나온 판례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필요한 거는 여러분이 자주 보지 않는 법조문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제 6월이니까 6월부터는 정말로 법조문을 저는 저작권 공부를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은데 지금부터는 적어도 특허든 상표든 이 특히 저작권 같은 경우는 판례보다도 여러분이 판례 아무것도 다못 써도 법조문만 잘 쓰실 수 있으면 저는 패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법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이제 뭐 신탁업자라든지 저작권 그 관리 신탁이나 정말 안 나올 거, 그런 절들은 빼고 법조문을 꼭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하면서 많이 실수하셨던 것들을 하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적 이용 같은 게 그 30조가 준용이 안 돼요. 사실은 적용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법조문의 100조 넘어서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법조문을 미리미리 보면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읽지 않으시면은 실제 시험장에 사실 그게 생각보다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법조문을 계속 보시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혹은 뭐 요런 거는 또 조항이 요런 식으로 생겼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자주 보시고 또 그걸 한 번씩 그냥 머릿속으로 아 어떤 식으로 나는 쓰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잘 리마인딩을 하시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그 법조문을 빨리빨리 보실 수 있어야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도 스크리닝을 법조문을 저는 꼭 보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저작권법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 물론 이제 저작권법이 1조부터 해서 조문이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결국에 문제를 푼다는 거는 수험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작권의 침해, 요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전부 다 게임 끝이에요.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을 하려면 유효한 저작권이 있어야 됩니다. 유효한 저작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은 일단 처음 먼저 발생하는 거는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법적 보호 대상인가, 그게 가장 먼저 문제가 되고, 이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결국에는 여기서 맨 처음 나오는 중요한 판례가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첫 번째가 창작성이죠. 창작성에 결국엔 최소한의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 판례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이 아이디어 표현의 이분법이 같이 많이 이용이 되죠. 창작성이 표현에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결국엔 저작권의 종류를 묻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에서 만약에 어떤 침해를 묻는다고 하면은 이 저작물성에 대해서 대부분은 적어주셔야 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저작물성이 문제가 너무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깊게 파고들어서 길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배점 쓰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짧게 치고 넘어가는데, 이때 짧게 치고 넘어갈 때 이런 건 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여러 가지 뭐 게임 저작물이나 아니면은 뭔가 그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특정하게 어려운 걸 빼고는 대부분은 저작권법상 예시하고 있는 저작물이 있어요. 그랬을 때 뭐 그게 어문이든 뭐 영상이든 음악이든 이런 것들을 특정을 해주시고 가시면은 훨씬 가반지가 좀 아 뭔가 저작권법에 대해서 뭔가 잘 파악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어문이었고요. 어문 같은 경우에 여기서 중요한 판례는 사실은 뭐 특별하게 없지만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 그럴 때 포괄적 비문헌적 표현 이런 걸 가지고서 판단한다는 판례가 하나 있었죠.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했습니다. 멜로디, 리듬, 화성이 이 판단 요소가 되는 이 판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극이 있는데, 연극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요거가 보통 나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결합 저작물로서 할 얘기들이 많겠죠. 그리고 미술. 미술은 사실은 이 미술 저작물 자체가 나오는 것보다도 응용미술 저작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응용미술 저작물의 요건이 있죠. 그 요건에 관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뭐 복제 가능성과 분리 가능성을 많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건 뭡니까? 미술 같은 경우는 특유의 제한 사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그 파노라마권이죠.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물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할 건 없지만은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응용미술 저작물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저작권법상 이 창작성의 그 판단이 좀 더 줄어드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한 가지는 복제. 이걸 만약에 건축물을 도면을 가지고 건물을 세워버렸을 때 그것도 복제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사진. 사진도 마찬가지로 음악이랑 비슷하게 이것도 판례가 요건을 정확하게 두고 있죠. 촬영의 대상, 그리고 방법, 그리고 현상. 그래서 사진 저작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상. 영상 같은 경우는 영상화 특례, 그 부분을 자세히 잘 보셔야 됩니다. 법조문을. 그리고 도형. 도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건축이랑 비슷하죠. 기능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프로그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서체. 서체 도안은 안 되고 프로그램은 가능하다 라는 게 있고,
게임 같은 경우가 사실은 시험에 아직 많이 나오진 않은데 게임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차적 저작물이죠. 그래서 판례가 이제 기존에 그 저작물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 의사성 있고 새로운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2차적 저작물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2차적 저작물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여러분이 분리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답안지에서 꼬이지가 않을 거예요. 2차적 저작물이랑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분리된다는 거를 법조문을 보시고 아실 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편집 저작물 그리고 재호 그리고 캐릭터 그리고 음란 저작물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시험에서 하나씩 간단하게 물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사실은 이 편집 저작물 같은 경우가 요새는 이 편집물의 경우가 사실 요새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긴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가 이제 데이터가 진짜 중요해지면서 실제 그런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알면은 저작물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저작물이 누구한테 속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자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저작권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고 창작자 원칙을 취하고 있으니까 만든 사람이 한마디로 만든 때부터 권리가 발생을 하는데 예외적인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공동. 공동의 경우에는 판례에서 뭐라고 합니까? 창작적 표현 형식의 그 기여한지 여부.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따로 외우신다기보다는 특허법 같은 데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 저작권법은 상표법이나 특허랑 다르게 공유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공동이라고 쓰고 있어요. 사실 법조문에 명확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안지 쓰실 때도 이런 단어 차이는 좀 유의하시면서 쓰는 건 좋아요. 물론 뭐 이게 법적 의미가 어떻고 저쩌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것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인 경우에 이거 특허랑 제일 다른 점도 유의하셔야겠죠. 특허에서는 다른 점은 이제 특허법 같은 경우는 공유를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유실시를 할 수 있고 제3자한테 시켰을 때는 뭐 몇 가지 권리가 충족되면은 자기 실시로 보잖아요. 근데 저작권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업무상 저작물이 있죠.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들을 많이 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작권자까지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작 재산권이 있겠죠. 먼저 저작 인격권부터 있겠죠. 저작 인격권이 있고 여기서는 성명표시권 그리고 공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습니다. 이때 사실은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것들은 결국에는 공표권은 생각보다 문제될 게 많이 없어요. 공표권은 시험 문제에 나오면 굉장히 좀 노골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성명표시권하고 동일성 유지권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단서 부분이 제일 문제가 많이 되죠. 정말 성질상 어쩔 수 없는지 여부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작 그 다음에 재산권이 있죠. 저작 재산권 같은 경우는 복제권 그리고 공영권 그리고 공중송신. 근데 이 공중송신에 있어서 이게 송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공중송수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수신이 빠진 걸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시. 전시 같은 경우는 사실 나오면 무조건 써야 되는 판례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 나오면은 미술이나 건축물이나 아니면 사진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 외에는 안 되고 판례도 거기에 대해서 이건 열거적 규정이다 라고 예시적 규정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조문을 보시면 등자가 빠져 있어요. 등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판례가 있다는 것도 이 법조문을 보시면서 떠오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포. 배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유형물로 배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여권이 있고 그 다음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일반적인 저작권이 갖는 그 권리인데 여기서 저작권법은 더 권리를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작 인접권이죠. 저작 인접권 같은 경우는 실현자 그리고 음반 제작자 그리고 방송사업자인데 사실은 우리 시험에서 방송사업자 나오기가 쉽진 않아요. 이거는 진짜 나오기 쉽지 않고 음반 제작자나 실현자의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누가 실현자냐 누가 음반 제작자냐 이거를 정의 규정을 통해서 한번 명확하게 찍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게 저작 인접권자고 실현자다 그리고 음반 제작자다 이렇게 굉장히 명확하게 특정을 해주는 경우에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짧게 치고 넘어가셔야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작 인접권은 일반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저작물에 대해서 원래 보호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권리 자체는 이거예요. 그래서 저작 인접권까지 이렇게 됐으면은 마지막 기타가 있겠죠. 사실 제가 볼 때 이 기타가 실제 시험에서 뭔가 하나둘씩은 충분히 치고 나올 만한 부분들이 많다고 봐요. 왜냐면 실제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일단 먼저 배타적 발행권이랑 출판권이 있는데, 사실은 이 출판권이라는 게 요새는 굉장히 이슈가 좀 적게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되는 게 이제 대작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여기서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계약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 전통적인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뭐 말씀드릴 일이 있겠지만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 얘는 창작성이 사실 없거든. 창작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목적에 따르면은 사실 이거는 보호하는 게 상당히 그 목적하고 그렇게 부합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편집물에서부터 시작해서 편집 저작물이 아니고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맞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권리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짚어주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저작물의 특례. 요거는 같이 이어서 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하면은 저작권법에 이제 이 유효한 저작물인지 여부를 우리가 다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치매를 다시 돌아가서 뭘 판단해야 됩니까? 유효한 저작물인지 여부를 본 다음에는 주관적인 요건을 씁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은 주관적인 요건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의거성만 있는 건 아니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바로 의거성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의거성 같은 건 뭡니까? 한마디로 보고 뺏겼는가 그 부분이고, 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결국엔 추정이 된다는 건데, 추정이 되는 요건을 잘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의거성이 인정이 되려면 이게 사실상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면은 사실상 추정된다는 거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 판례가 말하는 것들을 요건을 명확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의거성 같은 경우는 현저한 유사성이 있을 때만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은 이제 사실상 추정된다는 거고, 그런 판례들의 이 요건을 정확하게 아셔서 이걸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 답안지에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게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의거성이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객관적인 요건인 이 실질적 유사성부터 써야 되는가? 저는 답안지에 쓰실 때 그렇게 쓰는 것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법리적으로는 의거성을 먼저 판단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의거성을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을 해서 여기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수험적으로는 실질적 유사성을 먼저 쓰시는 것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아이디어 표현의 이분법이 나오게 되죠. 표현에 대해서만 비교를 한다라고 해서 아이디어 표현의 이분법이 나오고, 근데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합체의 원칙이나 필수 장면의 원칙, 그리고 사실상의 표준의 합체 이런 것처럼 예외 사유가 있다, 예외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제한 사유가 있는지 봐야겠죠. 제한 사유가 사실은 저작권법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저작물하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일단 권리 소진이죠. 권리 소진 같은 경우에는 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전송권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공저작물일 때, 그리고 학교 교육 목적일 때 있는데, 사실 공공저작물 같은 경우는 전부 소유를 해야 된다는 요 포인트, 요건의 포인트만 아시면 되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저는 법조문을 좀 요건 좀 제대로 한번 분설해서 본인이 이제 읽어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저는 요건을 하나하나 외우지 절대 안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금 안 그래도 특허나 상표 외우셔야 될 게 많은데, 요런 거는 법조문은 보시고 내가 이걸 요건을 맞춰서 쓸 수 있는가, 몇 항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이거를 주소 파악을 한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좀 법조문이 좀 복잡해요. 적용 대상도 조금씩 다르고. 근데 그거를 법조문에 다 써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고도 그냥 딱 캐치가 되게 법조문을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부분은 이제 범위가 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시사적인 거 할 그 시사적인 목적을 한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표. 그래서 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비영리로 한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판례가 사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28조 부분은 판례도 같이 하나, 요거는 좀 중요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 공연, 요거는 상업용 음반에
그 범위가 사실은 문제가 됐던 부분이죠. 그리고 스트리밍도 된다라는 판례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례가 있는 것만 아시면 되고, 사적 이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여러분이 문제로서 어려울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복사기만 빼고 다 된다는 식으로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슈는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은 아마 사적 이용은 크게 헷갈리시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도서관의 사용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에서 나오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것도 법조문을 보고 요건을 분설하실 수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 시험 문제랑 이 학교랑 많이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시험 문제 냈다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로 가시지 말고 바로 여기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시험 문제라도 뭔가 교육 목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 그것도 맞아요. 쪽지 시험이라든지 수업 시간에 그냥 빨리 보는 그런 시험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문제를 치졸하게 내지는 않을 거고, 애매하게 시험 문제면 시험 문제, 학교 교육이면 학교 교육, 이렇게 나눠서 아마 나올 겁니다. 만약에 진짜 애매하게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둘 다 써야죠. 둘 다 쓰셔야 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요건 시험 문제 사실 나오기는 어려워요. 근데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근데 그렇게 나오면은 이 판례나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게 아니라 법조문 보고 요건 끊어 쓰는 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방송 그리고 전시의 경우에도 요게 이제 파노라마권이죠. 그래서 공중에 개방된 장소라는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추가됐던 거죠. 일시적이나 부수적 이용이나 그리고 문화시설 복제가 있는데, 사실 이 중에서는 특별하게 나올 게 없어요. 일시적 복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컴퓨터 램 말고는 뭐 나올 게 없고, 부수적인 복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게 인정됐던 판례라든지 이런 게 아직 일단 없습니다. 요것들은. 그 이유가 부수적 복제 같은 경우도 요건이 굉장히 엄격해요. 만약 말하자면 요거는 내가 일부러 세팅한 게 있다, 그러면은 부수적 복제 안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방송에서 아무튼 그런 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되게 노골적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문화시설 복제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정이용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에서 요건들을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공정이용이 항상 세트로 돌아다닙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판례가 기본적으로 원래 이 공정이용이 들어오기 전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을 사실은 공정이용으로 판단해야 할 것들을 이 28조로 많이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일반 규정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게 사실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약간 그 서로 좀 상호보완 관계에 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인데, 이제 치매 관련해 가지고 좀 유의해서 많이 보셔야 될 것들이, 결국엔 이제 치매로 보는 행위,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로 단문으로 나올 만한 게 이제 OSP 책임이 있고요. 책임의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요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를 금지, 약간 요 부분이 있고, 나머지 권리구제는 이제 똑같습니다. 제가 요걸 말하는데 지금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이 딱 요거를 저처럼 딱 그냥 머릿속에 이걸 들으시면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실 지금 공부는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이거 외적인 거는 나머지 다 법조문 보고 뺏기면 돼요. 어문 저작물이 뭔지도 다 나와 있고, 뭐 복제권 이게 의미가 어떤 건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뺏기실 수만 있으면은 공부는 끝난 겁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그걸 법조문을 보고서 뺏기려고 하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꼭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법조문을, 저작권법은 읽는데 그렇게 처음 읽을 때는 뭐 좀 걸릴 수 있지만 나중에 진짜 한 10분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꼭 읽으실 수 있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작권을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는 일단 한 번 다 했고, 그래서 이렇게 다 했으니까 이제 저작권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근데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최근에 나왔던 데이터베이스 관련 판례를 넣은 거긴 해요. 물론 판례 사안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넣으면은 너무 문제가 좀 어려워져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그런 판례도 한번, 요런 판례들이 요새 나왔고 그런 게 실제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판례를 제가 보충 자료에도 넣어놨고 이따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 판례 절대 외우지 마세요. 어차피 쓰실 일도 별로 없을 거고, 실제 시험에서 그거를 막 디테일하게 그 판례를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먼저 일단 보시면은 갑이 운영하는 법률 정보 사이트 X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이 있고
사이트 X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법률 판례 논문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무슨 생각이 먼저 드셔야 되냐면은 실제 시험장이라면은 아 법률하고 판례니까 이건 저작권법상 7조에서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이구나 라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읽으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는 지금 크게 이슈는 안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법률 판례 이런 논문들이 있는데 이게 X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뭐 아무튼 인적으로 물적으로 투자를 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인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요건들이 나왔다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사이트 X는 이용자가 이거 입력을 하면은 검색 결과로 제공한다. 그리고 그런데 요 배열 자체는 일반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니까 창작성이 없다는 뜻이죠. 만약에 실제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창작성을 배제하는 것들을 안 넣어줄 수도 있어요. 안 넣어줄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여러분이 적당히 눈치껏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로 바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 이런 것들을 창작성이 있다고 가정해서 문제를 푸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꼬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생각보다 엄밀하게 안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가정을 머릿속으로 하셔야 되고 그럼 가장 올바른 방향이 뭘지를 잘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들은 이걸 다 받을 수 있는데 사이트 X는 요걸 다 하는데 요거를 접근 권한을 일부러 제한을 뭔가 하고 있는 거죠. 복제도 안 되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아무튼 문제가 될 거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1번에서는 을은 요거를 이용료 내지 않고도 복제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거 병은 을은 어떻게 했습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했죠. 그 다음에 병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이 접속을 해가지고 다운받아서 복제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위반 사항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시고 이거 보시면 딱 첫 번째로 뭐가 됩니까? 아, 이거 기술적 보호 조치를 뭔가 그 무력화 금지에 대해서 위반한 거다. 그리고 복제권 침해했다가 머릿속에 일단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답안지로 일단 넘어가서 봐주시면은 문제 1번 1페이지입니다. 답안지. 그래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한 것인지 복제권 침해한 것인지 본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이 문제 소재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결론을 쓰신다는 생각으로 쓰셔야 돼요. 저라면은 목차를 잡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결론을 미리 잡아놓는데 원래 실제 시험을 푼다고 생각하면 그랬을 때 거기에다가 결론을 분명히 내려놓고 답안지를 써 내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소재는 실제로 내가 답안지에 쓸만한 그 결론을 앞에다가 쳐준다는 생각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문제의 소재를 쓰실 거라면. 근데 만약에 지금 배점이 너무 낮다. 그럼 문제의 소재는 생략하셔도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의 소재랑 결론을 써야 되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저라면은 결론은 웬만하면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 결론을 아예 앞에다가 치고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실제 뭐 진짜 법률 문서를 쓸 때 그러니까 법률가가 봤을 때 법률 문서를 쓸 때는 사실은 거의 앞에다가 두 가지식으로 결론부터 쳐줘요. 이거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판단 이유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갑니다. 판결도 마찬가지잖아요. 판결 주문에서 결론 이미 내려주잖아요. 그 다음에 판결 이유 설시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결론 쓰시는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적어도 문제 소재를 쓰시고 결론 쓰실 거면은 문제 소재에서 아 내가 결론이 뭘 가지고 낼 건지를 명확하게 드러나게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쓸데없이 뭘 보고 막 이거를 장황하게 길게 쓰시면 저는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문제의 소재는 어떤 경우에도 거기다가 뭔가 요건이나 의의를 같이 쓰시는 게 아닌 이상 절대 되도록이면 세 줄 이상을 넘지는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좀 답안지가 좀 아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도 아까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을의 행위를 봐야겠죠. 그래서 을의 행위가 기술적 보호조치가 이 무력화 금지를 가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술적 보호조치를 일단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갑의 조치가 일단 기술적 보호조치인지 일단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라는 법조항이 따로 있으니까 요거를 적시를 해준 다음에 사안 검토를 해주면은 요거 무력화한 거니까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병의 행위로 보기 위해서 2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은 일단은 침해 요건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웬만하면은 좀 쳐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효한 것으로 보고 의거성, 실질적 의사성이 문제되지 않으니까 제한 사유가 없어서 일단 침해 요건이 성립한다. 그래서 뭐에 대한 침해냐라고 하면은 복제권의 침해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니까 이 무단으로 복제했으니까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결론이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의거성이랑 실질적 의사성을 사실은 되도록이면 GS에서 많이 검토를 안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안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기출들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단서를 주지는 않지만 이게 주요 쟁점들이 의거성이나 실질적 의사성인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구분해서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에서 지금 이것도 뭡니까? 무단으로 그대로 따다 복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명백한 사안이 아니고 뭔가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뭔가 새로 뭔가를 창작하다가 이걸 침해를 하게 됐거나 뭔가 그런 사정들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보고 어디서 한번 보고서 이거 했다 뭐 근데 간접적인 사실들만 주어졌을 때, 그럴 때는 의거성이나 실질적 의사성도 자세하게 써주는 게 맞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대로 다운받았다는 게 너무 명백하니까 실질적 의사성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그대로니까 뭐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의거성도 사실은 무단으로 다운받은 게 너무 명백한 상황이니까 사실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는 실질적 의사성이랑 그 의거성이 아주 뭐 그렇게 쟁점은 아닙니다. 뭐 쓰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쓴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쓴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길게 썼으면 그건 조금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만약에 쓰셨다 해도 그런 부분은 좀 짧게 쓰실 수 있게 잘 훈련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안의 해결은 이런 거에 침해가 된다라고 일단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2번은 정은 이 사이트 구축 시간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트 X의 법률 판례 그리고 논문들을 약 90%를 무단으로 복제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지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데이터베이스 저작자의 권리 부분을 침해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답안지로 와주시면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인지 살피고 이 권리를 침해한지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보시면은 이 뭐야 3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이 편집 저작물이 나오는데 제가 그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편집 저작물에 그걸 주소를 잘 찾으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편집물이라는 게 있고 근데 소재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은 그때는 이게 편집 저작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재와 배열에 창작성이 없으면은 일단 편집물이긴 할 수 있죠. 여러 개를 따다가 여러 개를 아무튼 다 저작물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편집물은 될 수, 저작물이 꼭 아니더라도 어떤 소재들을 여러 개를 모아놓으면은 편집물은 어떻게든 됩니다. 근데 거기에 소재 배열과 선택에 창작성이 있으면은 편집 저작물이 되는 거예요. 편집 저작물이 된다는 건 뭐예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을 저작권법상의 그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편집 저작물까지 가셨으면은 거기서부터는 원래 우리가 쓰던 저작 인적권하고 저작 재산권으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이게 나오면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만약에 판단됐으면 그냥 소설책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작성이 있는 부분이 이제 소재와 배열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그게 없어. 그게 없는 경우에는 보호될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죠. 데이터베이스인 겁니다. 여러 개가 이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 있고 검색 가능해서 이걸 주소를 찾을 수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분리되는 게 아닌 거라고요. 이게 완전히 창작성이 없어버리면은 데이터베이스에만 해당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도 아닐 수도 있고 검색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겠죠. 우리가 수험적으로 판단할 땐. 근데 데이터베이스 이 소재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데도 검색까지 뭔가 돼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속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권리가 중복으로 보호가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럴 때 이런 문제는 잘 안 낼 거예요. 왜 안 내냐? 이러면은 사실은 원래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저작권법이 보호를 하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예외적으로 보호한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의 권리는 사실은 저작권자의 권리보다 작아요. 대체로 훨씬 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실질적 의사성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달라져서 오히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좀 더 넓은 부분도 존재는 하겠지만 대부분은 저작권자의 권리가 넓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데에서 문제는 안 나오고 요거 아니면 요거에서 나올 가능성은 커요. 근데 요런 거는 충분히 중복될 수도 있다. 요거와 요게 편집물로서 크게 다른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염두하시면서 개념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문제 나왔을 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3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편집 저작물 요건 이렇게 해서 편집 저작물이 아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문제에서 내줬죠. 근데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이런 요소를 안 줬으면은 창작성 그냥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가 뭐 창작성이 있는 것처럼 뭔가 줬으면 맞지만, 그래서 그러면 요게 안 되니까 요거 당연히 요게 더 권리가 크니까 얘부터 살펴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되는 게 더 땡큐니까. 그래서 요게 안 되니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라도 갖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요렇게 권리, 요건이 있고, 소재 선택 배열,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구성하고, 그래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걸 말하죠. 이거 법조항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보호한다. 근데 얘는 그렇게 예외적으로 보호할 만한 데이터베이스가 되고요. 그래서 갑이 그럼 어떤 지위에 있는가? 이제 저작물을 검토했으니까 저작권자. 그 사람에 대해 검토를 한 겁니다. 물론 얘는 저작권자는 아니지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지위해서 제작자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 보고, 여기 그 3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이 이제 사실 이번에 새로 나온 판례긴 한데,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의 권리 보시면 그 끝에서 세 번째 줄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서 뭐 한 10% 정도만 복제한다. 이거는 당연히 침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작권에서는 그 저작권법상 예를 들어서 어문이다 하면은 일부만 복제해도 복제권 침해가 됩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일부만 복제해서는 안 되고 상당한 정도로 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례가 이번에 설시한 거는, 최초로 설시한 거는 상당한 부분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인지 여부는 그냥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걸 외우실 거라면 그냥 양적, 질적 이렇게 두 개만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줄에 양적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4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질적. 그래서 양적인 부분하고 질적인 측면을 둘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에서는 90%라고 했으니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조금 뭐 큰 이슈가 될 만한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런 판례가 이번에 새로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판례를 좀 넣어놓은 거긴 합니다.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판례는.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 일단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하고 복제권을 가진다. 그래서 사안 해결로 넘어가 주시면은 요 상당한 부분 복제했으니까 침해한다. 갑의 권리를 침해한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을 이제 또 와서 다시 기출문제로 와서, 아 기출문제가 아니라 요 문제로 와서 보시면은 이제 2페이지죠. 2페이지에 넘어가 주시면은, 자 근데 A하고 B가 공동으로 논문 Y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자 A하고 B가 논문을 공동으로 작성을 했어요. 자 논문 Y를 작성했는데 여기서 이게 공동 저작물인지 여부를 너무 길게 검토하시면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으로 작성을 했다고 했고, 사실 여기서 보시면은 문제에서 묻는 게 뭡니까? 일단 C 명의로 논문을 이제 게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걸 알고서 갑이 X 사이트에 논문에다가 C 명의로 기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묻는 게 뭡니까? 논문 Y의 저작권자와 저작자가 누구로 추정되는지를 일단 봐야 돼요. 여기서 묻는 거는 누구냐가 아니라 누구로 추정되는지를 묻고 있죠. 그 다음에 추후 A와 B가 저작자로서 실명 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법상 이 법적 취급하고 합의 유효성이랑 요 갑의 저작권법상 형사처벌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답안지로 바로 와서 보시면은 일단 결론적으로 이 추정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4페이지입니다. 답안 4페이지 이제 중반부 보시면은 추정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C로 기재를 해버렸으니까 8조에 따르면은 이 Y의 실제 누군지는 둘째치고 기재한 사람으로 무조건 추정이 일단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실명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물론 이제 여러분이 공동 저작물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공동 저작물을 어느 정도 쓰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선 너무 명확하게 공동으로 논문 Y를 작성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A하고 B가 저작자라는 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저작물인지 여부를 여러분이 검토를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여기선 그냥 짧게 검토를 해주시고 말아야 돼요. 왜냐? 여기서 지금 공동 저작물인지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인 부분이나 분리 불가능이나 아니면 주관적인 요소, 공동 작업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쓰실 거면은
그냥 짧게 치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답안지에다가 요거는 크게 어차피 이슈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와 B가 실명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해가지고 창작한 자를 말하고 당사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서 실명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기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요 대작 합의의 유효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작 합의는 결국에 이거는 무효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갑의 경우에는 합의한 대로 해줬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가능하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좀 더 여러 가지를 다 때려 넣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적어도 이 실명 등록에 대해서는 합의 다 했어도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거는 결론은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 중요한 그견 없지만 왜냐면 실제로 그 저작자를 일부러 다르게 표기해가지고 이 법적인 이런 소송은 정말 많습니다. 실제 사건 중에서는 그런 게 제일 많아요. 이 특히 여기서 이제 논문을 예를 들었는데 논문보다는 교수 저 같은 거 할 때 이름 한두 명 새로 끼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실제 소송이 정말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한 번 정도 결론을 찍어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대작 합의 유효성을 저는 이제 잘 써드리느라 이렇게 어떤 법조문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이렇게 근거를 많이 대려고 했지만 여러분이 이걸 보고 이 문제에서 이런 거를 외우시면 절대 안 돼요.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막 예쁘게 쓴다고 점수 막 엄청 높지 않습니다. 결론만 아시면 돼요. 대작 합의는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고 합의를 했더라도 실명을 다르게 표기한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복습을 하실 때는 그 결론만 한번 찍고 넘어가셔야지 여기서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외우시고 계시는 거는 정말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결론 지금 이걸 모르셨던 분들은 결론만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결론만 알고 넘어가셔도 실제 시험장에서 그냥 얼추 답안지에 그 법조문만 가지고 쓰시면은 이거를 정말 예쁘게 잘 쓴 사람이랑 점수 차이도 얼마 안 납니다. 이런 건 애초에 답 맞추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아마도 이런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오면은 답은 적어도 한 30% 이상은 답이 틀릴 거고 나머지 50%는 답안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한 1, 20%가 정말 잘 쓰실 텐데 여러분의 목표는 잘 쓰는 사람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좀 곤란합니다. 제 생각엔. 지금 특히 이런 시점에선. 그래서 이제 문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죠. 노래방 연주기가 나오면은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노래방 연주기 판례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거는 이 기계에다가 넣는 것까지는 허락을 한 거지만 공연까지 허락한 게 아니다 라는 상당히 이상한 판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판례를 보실 때 제가 매번 수업 시간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판례를 보실 때 결론이 뭔가 희한한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아 이게 판례가 이런 식으로 법리 판단이 이게 아주 명확한 거구나 약간 이렇게 판례를 너무 맹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판례들을 이렇게 사건들도 하다 보면 판례들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사실 법원이 굉장히 물론 법리에서 벗어나는 판단은 하지 않지만 굉장히 무리한 판단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무리한 판단은 사실은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판례가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것도 사실 실제 소송에서는 아마도 제가 뭐 그런 서면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노래방 연주기에다가 누가 공연할 거를 예상을 안 하고 허락을 하냐 당연히 공연할 걸 허락하고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판례가 요거는 복제에 대한 허락을 한 거다라고 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 아 이게 다른 데서도 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생각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건 유명하고 리딩 판례에 가까운 판례니까 제가 여기서 문제도 낸 거지만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잘 보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은 노래 X의 작곡가래요. 그래서 아 노래 X의 저작자구나 라는 걸 일단 잊고 을은 노래방 연주기 판매자라고 합니다. 반주기 제조 판매자고 병은 아 노래방 운영하시는 분이구나 그래 있습니다. 근데 갑이 을에 대해서 이용 허락을 한 거예요. 입력 카드로 이용 허락을 했어요. 그랬을 때 병은 이걸 구매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규모 장소에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노래방 연습장 영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적는 것들은 사실 제가 만약에 시험지에 연습지에 적는다면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칠판에 적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꼭 읽으실 때 제가 뭐 매 수업 시간마다 한 얘기지만 내가 이런 사실관계는 답안지에 꼭 포섭을 시켜야겠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별도의 기호로 표기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문제 푸실 때 바빠도 자기가 써놓은 목차랑 자기가 문제 표시해 놓은 것들을 계속 보시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로 정신없이 쓰다 보면은 내가 쓰려고 생각했던 정확한 것들을 목차에다가 안 적어놔도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험장에서 바빠도 계속 그걸 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은 또 뭘 했습니까? 정은 이 반주기를 구입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USB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한테. 그래서 병의 행위가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지 설명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혹시 지금 요대로 나갔나요? 요게? 그쵸? 지금 제가 사실 요거 요거 학원에다가 다시 보냈는데 지금 수정된 버전으로 안 간 것 같은데 문제가 달라지진 않았는데 여기 10점 10점이었습니다. 사실 만약에 그 배점을 모르셨다면은 제가 조금 감안할게요. 요거 제가 수정을 해가지고 사실 아까 한 5시 좀 넘어서 보냈었는데 아마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은 이제 여기 10점 10점으로 잘 들어가 있겠죠. 요거는 제가 배점을 만약에 요걸 좀 다르게 쓰신 분들은 제가 그거 감안하도록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병의 행위가 갑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지 설명하시오가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은 이 사건 서비스가 이제 요 USB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가 자신의 노래를 소장하기 위해 USB에 저장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건 사적 이용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작권법 제136조 1항의 침해죄가 성립하는지 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건 한 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로 6페이지죠. 답안지 6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은 답안지 6페이지에 보시면은 갑의 저작권을 유효하며 이제 병은 그대로 이용하니까 의거성이랑 실질적 의사성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요게 포함되는지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을이 이용 허락 받은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입력만 허락한 거니까 요 공연까지 인정되는 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용 허락 공연을 하면은 요거 이용 허락 범위가 넘어간다 라는 게 2번의 내용입니다. 3번 공연권의 의미 해가지고 공연을 한 건지를 그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뭐였습니까? 소규모인데도 그러면 이게 공연이 맞냐, 4-5 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판례는 요것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연 행위에 해당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니까 공연권 침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권 침해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설문 2번에 가주시면은 자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아마 요 부분은 많이 좀 놓치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정을 보시면 정은 뭐였습니까? 이거 기계만 사람들한테 공급을 했잖아요. 정은 한 번도 복제한 적이 없습니다. 기계만 공급한 거고 복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실제 사안에서도 정은 자기가 복제한 적이 없다, 나는 이 침해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결국에 여기서 2번 문제입니다. 답안지 7페이지에 2번 문제인데 그럼 저작권 침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 정이 복제한 적도 없는데 기계만 공급했잖아요. 복제는 손님들만 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판례는 요거는 판례가 판시한 부분인데 정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은 요거를 사업의 관리 주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침해죄의 주체가 된다라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136조에서는 그런 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제권을 그러면 진짜 침해한 거냐? 맞습니다. 예, 복제행위가 일어나게 된 거죠. 복제행위를 원활하게 했죠. 그래서 복제권 침해가 됐고 그러면 이제 정의 말한 대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가? 자 그렇게 봤을 때에는 이제 뭐 의의나 요건은 이제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면은 사안의 경우로 와서 보시면은 이걸 무료로 하고 있었잖아요. 무료로 하고 있었고 이 판례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이용자들 개개인한테는 이게 사적 이용이 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거 서비스 제공한 건 뭡니까?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리 목적이 인정이 되고 이용자들한테는 이게 사적 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사업의 주체에 대해서는 사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36조의 죄책을 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런 거 막 그 하실 때 막 판례를 엄청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요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요렇게 문제를 제가 구성을 한 거지, 요거에 대해서 결론은 어느 정도 맞히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요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요런 게 보통 문제 나왔을 때 뭐랑 많이 헷갈리실 거냐면은 소리바다 판례라든지 그런 P2P 같은 거에 대해서 요거 방조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런 방조 책임이 벌어지려면은 사실은 이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직접 사업을 운영해가지고 완전히 다 제공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소리바다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만 제공을 하고 나머지 저작물에 대한 침해 행위의 모든 행위들이 다 이용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그 소리바다 걔네들은 직접 침해 인정을 아예 안 해버리고 방조 책임까지만 넘어가서 그걸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기계에다가 음악 다 넣어가지고 복제할 수 있게 다 세팅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침해 주체로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플랫폼만 제공한 경우하고 요거하고 헷갈려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문제를 푸실 때 이 사람이 복제 행위를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라는 의문이 드시면서 푸실 수는 있도록 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그거를 전혀 생각을 못 하셨다고 해도 절대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마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답안지를 아직 못 봤으니까 만약에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뭔가 문제를 푸셨다면 정말 놀라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예상한 것보다 실력이 훨씬 좋으셔가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걸로 만약에 조금 제가 설명하는 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라고 생각하셔도 지금 시점에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좀 어려운 거였어요. 제가 그런 걸 당부 드리고 싶어서.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은 이제 소설가 문제죠. 어문 저작물이죠. 그래서 소설가 갑은 요 히어로 일수도 라는 소설 X를 집필했다고 합니다. 갑이 소설 X를 집필했다고 합니다. 소설 X를 집필했는데 이거를 출판하기 위해서 이북 사업을 하는 을에게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했고, 그 다음에 출판 사업을 병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이책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출판권을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A대학 교수인 정은 이 독백을 모아서 발표 자료를 만들었고요.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여줬대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갑이 가지는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좀 단문 문제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갑이 아니라 을과 병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문 문제라고 보실 수 있죠. 제가 이 배타적 발행권하고 출판권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보시고 쓰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문제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 행위가 갑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침해 문제죠. 좀 포괄적인. 그래서 보시면은 답안지로 넘어가 주시면은 답안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문제의 소재에서 이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은 주 물권적 권리로서 이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이를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소재에서 법적 성격을 좀 써줬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 배타적 발행권하고 출판권이 다른 권리하고 뭐가 다른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특허법이랑 상표법이랑은 다르게 이용 허락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특허권이랑 상표권 이런 거에서는 가장 뭐가 있습니까? 통상실시권이랑 전용실시권이 있잖아요. 상표에서도 통상적인 이용 허락이랑 이제 전용적으로 이제 독점적으로 하는 이용 허락이 따로 있는 건데, 문제는 저작권법은 잘 보시면은 법조문 전체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저작권에서는 특허 같은 경우는 전용 실시권 같은 경우에 거의 물권적인 권리에 거의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저작권은 사실상 모든 이용 허락의 권리를 부여, 그 저작권자가 모든 그 제3자한테 권리를 부여한 게 전부 다 채권적인 권리라는 겁니다. 채권적 권리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민법을 하셨으니까 채권적 권리하고 물권적 권리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만약에 저작권자가 있고 이용 허락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만약에 제3자가 있어요. 제3자가 있는데 제3자한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채권적 권리하고 물권적 권리를 가르는 굉장히 큰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걸 이용 허락을 받았어요. 독점적으로 이용 허락을 받아. 근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 사람한테 침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냐?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채권적 권리로 이용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 얘기는 계약상 권리이기 때문에 이 서로 간의 계약서 종이를 가지고서 서로 간에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둘이 체결한 계약서를 가지고 제3자한테 이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말하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저작권자밖에 안 되는 거고, 다만 이 사람을 대위 청구를 할 수는 있겠죠. 일정한 경우에. 그 대위 청구를 인정하지만 채권적인 권리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3자한테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외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배타적 발행권이랑 출판권입니다. 얘는 왜 그러면 준물권적 권리라고 부르냐? 여러분이 민법에서 잘 보시다시피 법정 물권주의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권 같은 경우는 권리가 상당히 넘고 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제3자한테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제3자가 예측 불가능하게 내가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어떤 권리 주장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없으면은 물권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마치 전용 실시권을 등록하는 거를 특허권에서 박아놓는 것처럼 예외적으로 배타적 발행권이랑 출판권의 경우에는 법에서 이걸 이용 허락을 할 수 있게 말하자면은 적시를 해준 거예요. 이거는 마치 이제 권리를 이제 제3자한테 이 이용 허락을 받는 자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물권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 물권적 권리를 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큰 거는 이 사람이 이 권리를 제3자한테 행사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출판권이랑 배타적 발행권 공부를 하실 때는 굉장히 다른 권리랑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배타적 발행권에 의의해서 57조 그리고 59조 이제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판권에 의의해가지고 63조, 63조의 2, 59조 해서 준용 규정 같은 것들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이 갖는 권리 의무관계라고 해가지고 갑은 그럼 어떤 걸 갖냐 보시면은 이제 갑은 요거를 배타적 발행권이나 출판권을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적절한 이용한 사람한테 소멸 통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원상회복이나 중지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조문을 쭉쭉쭉 써주시면 됩니다. 뭐 의무 경우에는 사실상 뭐 별도로 규정을 두고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신의칙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리 행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겠죠. 자, 여기서 그 답안을 쓰실 때 배타적 발행권이랑 출판권의 경우에는 저는 굳이 나눠서 안 쓰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당연히 의의 정도는 나눠서 써야 되는데 아마 요거를 답안을 쓰실 때 요걸 출판권도 쓰는데 너무 중복되게 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시면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법조문을 잘 보시면은 출판권에 관한 규정은 정말 몇 개 안 됩니다. 나머지 준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준용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쓴 것처럼 그냥 합쳐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문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배점이 상당히 작죠. 그래서 그 권리하고 의무를 본다 해가지고 배타적 발행권자와 출판권자의 권리 해가지고 답안지 그 10페이지의 아랫부분입니다. 배타적 발행권자 을은 이 발행 등의 이용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출판권에서 조금 다른 건 뭐죠? 다른 거는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죠. 배타적 발행권이랑 출판권이랑 다른 부분은 사실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판권은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의무는 이제 조금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배타적 발행권자 을에 대해서는 요거 9개월 이내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해야 되고, 뭐 관행이랑 그리고 복제물에 표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모두 준용하고 있으니까 동일한 의무를 지닌다 하고 저는 그대로 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도 이렇게 표시 났습니다. 아, 아니죠. 정해 행위. 그래서 네, 11페이지에 설문 3번에서 보시면은, 자, 그러면 이제 발표하고 발표자로 만들고 수업한 이 교수 정에 대해서 침해가 있는가.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저는 이제 그 행위를 따로 판단을 하고 나중에 이제 나머지를 원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용 행위를 검토해 보면은 발표자로 작성에는 어떤 거 됩니까? 복제 행위에 해당하죠. 그래서 복제라는 거를 저는 한번 판단을 해줬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보여준 행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연 행위죠.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은 요 답안 구성할 때 그냥 복제권, 1응 복제권 침해, 1응 공연권 침해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어떤 게 더 낫다 아니면은 어떤 게 더 맞다 이런 건 아닙니다. 실제 판례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실은 하고 있고, 뭐 이런 게 실제 판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막 일일이 자세하게 사실 안 해요. 왜냐? 우리가 배울 때는 저작권이 권리 다발이라고 우리가 배우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침해가 돼도 두 개 침해 하나, 세 개 침해 하나, 하나 침해 하나, 저작 인격권이랑 저작권이랑 막 둘 다 막 침해가지고 난리 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사실 큰 법적으로 크게 막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어차피 권리 다발이라는 점에서 이걸 우리가 수험적으로 다 검토를 해주는 거지만, 그래서 실제 판례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막 구체적으로 뭐는 이게 복제에 해당하니까 복제권 침해다 이런 식으로 잘 나누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그래서 아무튼 복제에 해당하고 공연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런 복제권이랑 공연권 침해를 구성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한 사유가 있으니까 이건 검토를 해줘야겠죠. 제한 사유들을 습관적으로 다 백화점식으로 검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한 사유를 어떤 상황에서도 쓰는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목차를 작성하실 때 이미 한번 결론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해당 안 되는 게 너무 명확하다. 이게 쟁점도 답안지에 뭔가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이걸 설명하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요소들을 굉장히 다 던져줘서 누가 봐도 쟁점일 때는 길게 써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게 아닐 때는 무조건 짧게 쓰시는 겁니다. 아닌 것들은. 예를 들어 이것도 공정이용이나 뭐 이런 거 다 쓰실 수 있죠. 쓰는 건 좋아요. 쓰는 건 좋은데 그런 걸 쓰실 때는 무조건 짧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25조로 보시면은 25조의 의의 요건을 제가 이렇게 썼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25조에 있어서 이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대학원이나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도 포함된다. 그 13페이지의 네 번째 줄 부분입니다. 13페이지 로마자 2번 교육기관의 제한 범위가 없다. 이 부분은 그 2항 부분이죠. 그래가지고 사안의 검토로 들어가 주시면은 결국에 수업에만 이용했으니까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한 걸로 볼 수 있어서 동조가 적용된다. 한마디로 침해가 아니다 라고 해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이 여기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 4번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제로공학부를 나왔는데 저는 실제 수학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수강을 수학, 공학 수학을 많이 했어가지고 그냥 문제로 한번 이렇게 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제로공학을 전공하는 갑이 이제 재수강을 하고 있는데 의뢰 수업을 두 번이나 듣는데 이제 이해가 안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이 독특한 방식으로 하니까 이제 시험 치기 어렵다. 그래서 갑이 이거를 녹음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을교수의 허락을 안 받고 수업에 대해서 녹음도 하고 요 강의 노트를 이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2차적 저작물인지 관련해가지고 그냥 대놓고 많이 써줬죠. 그래서 수정 첨가해서 실질적인 개변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 유사성은 존재한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1번 뭡니까? 을 교수의 강의가 일단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발생 시기랑 저작권 성립하기 위해 특별한 형식이나 매체 고정하는 게 필요한지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인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기초적인 것들을 묻고 있는 거예요. 기초적인 걸 얼마나 잘 쓸 수 있는가 이걸 보고자 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강의 노트가 저작권법상 제5조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분명히 기출에서도 섞여 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요거는 내가 어떻게든 잘 쓸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실제 시험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떨어지던 해에 뭐가 나왔냐면 이상하게 저는 그 해에 특허법상 진보성에 대해서 단문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막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엄청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제 시험에서 그게 정말 크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썼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꽂혀서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걸 열심히 쓰다 보니까 나머지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해 오히려 특허법 점수가 진짜 개판이 났습니다. 개판이 나고 그리고 나서 사실 그해 떨어졌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 느낀 게 아 이게 내가 문제가 정말 이거 내가 진짜 잘 쓸 수 있겠다 꽂혀서 쓰겠다 라는 게 나오면은
거기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맞나? 왜냐하면 제가 진보성이 나왔다고 이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다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복습하면서 3년차 때 보니까 그거는 사실은 특허법상 진보성에 대해서 판단 순서가 중요한 거였어요. 판단 순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단문으로 너무 멋있게 잘 준비했으니까 그거를 뒤지게 쓰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서 정말 묻는 걸 제대로 못 썼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실제 시험에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고 여러분이 잘할 것 같은 게 나왔을 때는 일단 흥분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가라앉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컴팩트하게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여기서 시간을 세이브할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에서는 잘 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간을 어떻게 하면 세이브하면서도 남들이랑 점수를 비슷하게 가져갈까 이 생각으로 쓰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거 잘못 쓰기 시작하면은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쓰실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문제 4번 이제 답안지로 바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14페이지죠. 14페이지인데 여기서 어문 저작물인지 여부를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 요거는 이제 배점을 보시고서 이런 건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이제 답안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작물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막 길게 많이 판단하진 않습니다. 저작물성이 너무 명백한 경우들의 문제에서는. 근데 이 문제에선 지금 이게 지금 메인으로 15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길게 길게 다 판단 하나하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법상 저작물 2조 1호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에서 아이디어 표현의 이분법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창작성을 써주고 근데 이게 어문 저작물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저작권법 4조 1항 1호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에 어문 저작물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문 저작물에 해당한다라고 그냥 적시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 발생 시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라니까 발생 시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10조 2항이 이건 무조건 나와야겠죠. 10조 2항을 적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조 2항에서 요거는 외부로 구체화된 시점을 말한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뭐 이런 거는 쓰실 수 있어도 되고 못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요 물론 이제 요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도 좋아요. 이 창작한 때에 대해서 그냥 키워드로 외부로 구체화 정도로 알아두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요거 못 쓰셔도 상관없어요. 10조 2항만 쓸 수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상황에서 공부를 절대 늘리지 마세요. 요거는 10조 2항만 써도 절대 점수 차이가 뭐 아주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0.5점을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날리면 안 돼요. 4번 이제 특별한 형식이나 매체에 고정한지도 쓰라고 했죠. 그래서 저작물로 인정되려면은 외부에 표현한 것만 충분하고 유형물에 고정할 필요가 없죠. 물론 뭐 단서로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고정하지 않았어도 상관없다. 여기에 뭐 무방식주의라든지 저작권법상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덧붙여서 더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문 2번 2차적 저작물 요거는 너무 그냥 간단한 거였죠. 위치지 잘 써주시고 요건 써주시고 요 사안 해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해서 잘 인정된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너무 명백한 것들도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시간을 너무 뺏기지 마는 것도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취지에서 좀 일반적인 문제도 섞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제가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좀 더 좀 꼬았다면은 요거를 문제 1번에다 배치했었어야 돼요. 문제 1번 아니고 2번이겠죠. 문제 2번에다 배치해 놓으면 여러분이 이거 신나게 쓰다가 3, 4번에 시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절대 방지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제가 일부러 뒤에다 놓은 거 그냥 오히려 더 쉽게 느껴지실 수 있었을 텐데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점 표시도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쫙 설명을 드리겠지만 배점 표시도 좀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답안지 쓰시기 전에. 자, 그래서 보충 판례 이거를 마지막으로 설명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충 판례 이제 6페이지죠. 이제 뒷부분에 6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거고 사실 이 판례에서의 그 이슈는 뭐였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사안은 조금 달라요. 이 사안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6페이지에 뭐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만 보시면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우실 거는
그냥 양적, 질적 둘 다 본다. 이 정도만 외우세요. 이걸 더 디테일하게 해서 이 판례 잘 쓴다고 해서 막 점수 엄청 크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게 실제 시험에 바로 당장 나올까? 약간 그 의문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나올 수 있는데 이 판례 자체를 내는 거는 판례가 조금 약간 사안이 조금 지엽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이제 6페이지에 2번 부분 보시면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자제랑 D라고 구분이 돼 있대요. 이 요소가 한마디로 자제랑 D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요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돈도 투자했고 그리고 이 D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려고 이거 숫자 같은 거를 막 해서 이 데이터 자체를 만드는데 이제 상당한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배열했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주시면 7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대로 복제했는데 요 테이블 이름 유사도랑 이런 거 했을 때 이게 다 90% 이상 뺏겼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상당한 부분을 복제했으니까 이건 침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사실은 이게 결국에 이 상당한 요소인지를 보는데 이 위에 보시면은 이 판례 이제 앞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 1번 부분에서 이 사안이 사실 어차피 90%를 뺏긴 거기 때문에 어차피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당사자들이 주장을 했던 부분이어서 상당한 부분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건데 1번에서 보시면은 이 개별 소재가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진 않지만 반복적이거나 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부당한 이득을 해치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에 복제 등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앞부분을 읽으실 때 상당한 부분이 아닌데 상당한 부분인가? 이런 식으로 읽히실 수가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개별 소재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그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별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소설 같은 경우는 한 단락만 갖다 뺏겨서 어디다가 기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저작권 침해잖아요. 그 200페이지 중에서 한 단락만 뺏겨도 사실은 침해가 성립을 한다고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그 개별 소재 하나만 떼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하나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 개별 소재들을 가지고서 침해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상당한 부분의 침해가 아니라고 상당한 부분이라고 간주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때는 이것도 상당한 부분의 복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답안지에 쓸 일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 오히려 이제 상당한 부분인지 볼 때는 이 양적인 부분에서 전체 데이터베이스 규모랑 내가 복제한 부분, 침해한 부분이랑 일단 얼마나 비교한지를 보고 그 다음에 질적으로는 여기서 질적인 부분이 사실은 여기서 포인트인데 이 밑줄 친 거에 이제 네 번째 줄,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개별 소재의 생산에 들어간 투자가 아니라 한마디로 그 개별 소재 자체를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아니라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한지를 봐야 된다. 한마디로 이 개별 소재 자체를 만드는 데 드는 돈이 아니라 이 개별 소재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들어간 이 상당한 투자를 봐야 된다는 게 이 판례에서 질적인 부분을 본다는 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요게 사실 실제 시험 문제로 내기에는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을 때 프로그램에서 어떤 데이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ChatGPT라고 한다. ChatGPT라고 할 때 얘를 학습시키려면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데이터들이 뭐 개별적으로 뭐 논문도 있을 수 있고 뭐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거 자체를 만드는 데 들어간 노력을 보진 않는다고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볼 때는 그때는 뭘 보냐 이걸 가지고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나열할지 요 데이터베이스 셋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이 배열이나 구성이나 요런 데 상당한 투자가 들어간지를 질적인 부분에선 봐야 된다라는 게 판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로 가주시면은 이건 조영남 판례죠. 조영남 판례인데 뭐 사실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대작 관련해서 대표적인 판례니까 넣은 거긴 하지만 판례가 뭐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가 주시면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이 노래연습장 대법원 판례는 너무 유명하니까 요게 이제 관련된 문제를 냈으니까 아까 문제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근데 이제 넘어가 주셔서 11페이지에 그 양가로 2번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136조 침해 사례입니다. 아까 제가 사실 요것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방조 책임으로 바로 갔을 때랑 요거랑 구분은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플랫폼으로 진짜 아무것도 침해 행위를 한게 없으면은 이거는 방조로 가야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작물 자체를 자기가 다 공급을 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복제 자체까지만 안 한 거지, 복제 직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다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그 복제 자체를 그냥 이용자들의 손을 빌려서 한 것 뿐이지, 결국에는 복제, 이 침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실제 이 사항 같은 경우는 단순히 다운로드만 할 수 있게 아니라 사이트를 통해서 전송해가지고 받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례를 알고 가시고, 여기서도 이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인지 여부 해서 12페이지에 넘어가 주시면은 12페이지에 나 부분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인지를 판단했지만 결국에는 당연히 아니다, 무료로 제공했지만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 거다라는 게 이 판례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첫 시간이었는데 일단 문제 푸시고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정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파이팅 넘치게 하시고, 지금 만약에 뭐 좀 문제에서 내가 좀 못 썼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부분은,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문제 4번을 내가 문제 없이 쓸 수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 공부를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실력이 제일 많이 늘어나는 시기는 정말 농담을 하는 말이 아니라 7월 첫째 주일 겁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제일 많이 늘어나는 시기는 시험치기 한 2주 전일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특히 지금 만약에 동차분이 있더라도 지금 무조건 열심히 달리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1년 공부한 거 다 100날 합쳐봐야 그 한두 달 그때 늘어나는 실력보다 적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좀 부족하다고 느끼셔도 진짜 그때까지만 참고 밀고 가시면은 그때 충분히 합격권으로 실력을 올리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